아이언샷이 일품이었던 대구팀이었죠. 1번홀부터 정말 멋진 아이언샷을 선보인 박현식 선수, 멋졌습니다. 다음 홀에선 이주연 프로도 굿샷을 보여줬고요. 와, 정말 두 선수 멋진 호흡을 보여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나이스. 위험했어. 위험했어. 뭐야. 한편 김해팀은 시작부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기회를 놓치면서 흐름을 빼앗기나 싶었는데 정말 후반에 무서운 집중력으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경기 분위기를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7번홀 멋진 버디 퍼트가 백미였죠. 결국 승기를 잡으면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5차전 결승전을 치를 대구팀과 김해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롱타임 네, 이주연 프로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떤 좀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지요? 전 경기에서 숏게임이 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이제 어프로치 퍼터 연습을 좀 많이 해왔어요. 네. 너무 야무진데요, 지금 대답. 박현식 선수는요? 네, 저도 전 경기 때 너무 떨고 많이 쳐가지고 프로님 옆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대구팀 뭔가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오늘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김해팀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저 또한 뭐 지난 경기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네. 예, 많이 긴장도 하고 또 방송되고 나서 뭐 많은 지인분들이 경연차 전화 왔는지 뭐 와갖고 뭐 좀 분발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기회를 주신 요 SG 더 매치 주최 측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날 너무. 대구팀은 지난 4강 경기에 아쉽게 이기긴 했지만 그 목표했던 버디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네. 네.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볼 수 있겠죠? 지난 4강전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하자였으면 지금 오늘 결승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게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김해팀도 뭐 작전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어차피 그냥 올라온 거 다 쏟아부어 내려갈게요.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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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네, 쏟아부었습니다. 뭐 가진 거 다 쏟아부어. 아, 네. 네.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그래, 안 보이는데? 아, 예, 뭐라고요? 아, 참.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서울분 같아 보이십니다. 아, 예, 좋아요. 맹발이? 저 핑크색 입었으니까 저리 볼게요. 아, 대구팀. 아, 4강 경기 너무 좋았고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조금만 긴장 덜어낸다면 오늘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김혜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4강전처럼 열심히 에너지 있게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프로 각오 들려주시죠. 지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구팀도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파이팅! 대구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저희 5차전 결승전 결과를 빨리 확인해보러 가보시죠. 1번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린과 필드 예선을 통해 상위 성적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본선 4강전을 치릅니다. 총 6차전으로 진행되는 본선에서 우승한 팀은 다른 차전 우승팀과 챔피언전 진출을 위한 대결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승리한 3팀과 차순위 팀까지 총 4팀이 챔피언전을 치러 2023 시즌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 오더를 받아 홀수홀은 퍼스 매치, 짝수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각 차전 우승팀과 시즌 챔피언에게는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더 매치 챔피언십에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경기에 사용될 공인구를 선수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자, 컬러가 다 달라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티샷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한번 선수들을 공개해 주시죠. 뿅. 역시 아마추어들이 티샷 대결을 하네요. 네, 아무래도 4강전에 펼쳐졌던 라코스보다는 1번홀 티샷 부담 조금 덜할 수 있거든요, 레이크코스가.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을 하는데 순서는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네, 대구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홀은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티인 구역에서 페어웨이는 약간 내리막 경사고요. 두 번째 샷부터 그린까지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홀입니다. 오늘 피네친 그린 중앙 약간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대구의 박현식 선수의 티샷. 샷. 샷.
오, 좋은데요? 와, 1번홀부터 샷감 정말 좋습니다. 1번홀은 우측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티잉구의 오른쪽 팀워크에 붙어서 샷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박현희 선수는 자신감이 있었나봐요. 왼쪽 팀워크에 붙어서 좋은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어서 김해팀의 김상근 선수의 티샷입니다. 굿샷! 오, 김상근 선수도 잘 떨어졌네요. 페어웨이 잘 안착했습니다. 승리의 뿌이 같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박현식 선수는 인생샷인데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레깅되는 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피니시까지 좋은 밸런스였어요. 자, 이어서 김상근 선수의 샷입니다. 김상근 선수도 연습량이 돋보이는데요. 푸더크가 현란했던 좋은 스윙,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박현식 선수와 김상근 선수, 지금 1번홀의 티샷은 두고두고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생샷이었어요. 제가 거리 한번 볼게요. 네. 프로님 실거리는 한 106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 한 5, 6 정도에서 한 110 정도 찍히네요. 찍히는 건. 한 8번 125m. 125 나오지. 너무 두 개 나올 거야. 자, 이제 프로들의 세컨샷 대결입니다. 거리가 좀 더 남은 김해 팀이 먼저 준비하는데요. 이번 프로에 125m 남은 상황. 발끝 내리막 상황에서의 샷이었는데요. 조금 짧았어요. 가까스로 온 그린에 성공합니다. 괜찮아. 짧은데요. 좀 짧. 자, 이번엔 대구팀 이주연 프로의 두 번째 샷입니다. 자. 올라와요. 네, 러프에서 친 샷이 나이스 온을 만들어냈습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굿샷. 나이스샷. 근데 러프가 은근 깊네요. 깊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깊더라고요. 네. 공이 프로님 때리실 때 아주 잠겨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네. 와, 생각보다 깊네요. 거리를 잘 불러주셔가지고 클럽 선택을 잘했어요. 자, 대구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좋다. 자, 그래도 김해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린에 올라왔고요. 김상근 선수가 좀 먼 거리지만 버디퍼 준비합니다. 중간에 오르막 경사가 있는 위치인데요. 잘 쳤다. 오, 스피드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네, 네, 거리감도 정말 좋았네요. 제가 막 들고 쳤다. 오케이 드릴까요? 거리다. 오케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번홀부터 후한 컨시드가 나왔네요.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하는 김해 팀입니다. 딱 잡고 숨었나 봐요. 잡고 졌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르막 경사에 중간 마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 맞추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첫 퍼팅 거리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구 팀의 버디 펫. 좀 짧아요. 좋네요. 네, 생각보다 안 걸렸는데. 고민을 하다가 네, 김해 팀이 고민하는 듯 했는데 결국엔 컨시트를 줬습니다. 이걸 줘도 되나요?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 후한데요. 네, 양팀 모두 컨시트 8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로 넘어갑니다. 짝수홀인 2번 홀은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상근 선수와 이주연 프로가 플레이합니다. 330m로 플라이가 되는 짧은 파4홀입니다.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쪽으로 당기는 샷을 조심해야 되는 홀이죠. 오늘 피니치는 그린 중앙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대구팀은 이주연 프로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의 싱글 매치. 굿샷.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란 말이 작구나. 네, 네, 페어웨이 잘 떨어졌고요. 이주연 프로의 출발은 좋습니다. 아, 보통 이 2번 홀은 프로들의 싱글 매치가 자주 열리는 홀인데 아, 이번에는 프로 대 아마추어의 대결이에요. 와. 굿샷. 이유가 있었나 봐요. 김상근 선수도 가볍게 페어웨이를 잘 공략했습니다. 와. 아, 나이스 샷. 착감이 더 나죠. 이제 떨어졌어요. 아, 나이스 샷. 스윙이 더 부드러워지시고 리듬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저 뭐 두 분 촬영하니까 두 번째 조금 편하고 좀 편하시고 예 프로님도 너무 혼자 좀 편하게 느껴지고 좋습니다. 네. 와. 프로면 129 정도 나오는데요. 오르막 다 해서 그래요? 네 오르막 다 해서 129 그래도 짧은 거보다는 좀 긴 게 나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화이팅. 자 이주연 프로 130m 남은 상황에서 세컨샷 준비하게 되는데요.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떨지 한번 보시죠. 자 오 좋아요. 오 핀 쭉 좋은 샷이었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야. 아 나이스 원.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버디하기엔 너무 일러요. 아 너무 일러요. 이러지 않은데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김상근 선수의 두 번째 샷. 와 샷. 조금 캐리가 길게 됐네요. 네 김의 팀 올리긴 올렸는데 좀 길었습니다. 착각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잘 드신다. 운칠기 쓰면 조금 클 수도 있겠네. 그래도 오르막 컷이에요. 짧은 것보다. 자 대구팀과 김해팀 모두 투혼 공략에 성공했는데요. 버디는 누가 성공할까요? 먼저 더 먼 거리가 남은 김해팀 김상근 선수가 준비합니다. 1번 홀부터 퍼팅 거리감이 굉장히 좋았던 김상근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도 좀 먼 거리긴 하지만 좋은 거리감을 보여줄지. 꽤 멀어요. 좋아요. 와 정말 과감한 퍼시였네요. 그래도 지나가게 잘 쳤죠? 네, 김해 김상근 선수는 대구팀에서 이주연 프로가 2번홀 플레이할 걸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2번홀 싱글 매치를 선택했거든요. 확실히 자신감 넘치는 스트로크였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팀 이주연 프로의 버디 퍼시입니다. 성공하면 원업! 야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흘렀네요. 자, 컨시트 8을 기록하면서 대구팀 먼저 홀아웃을 합니다. 굿퍼. 어디 보실까요? 오른쪽. 버디하기 너무 일러요. 그렇죠. 안쪽. 자, 홀을 지나치는 스피드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마무리 퍼스를 잘 해줘야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자신감을 더 살려낼 수 있을 텐데요. 아쉽네요. 아쉽게 파퍼 실패하는 김해 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팀이 2번홀 가져가면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네. 맞네 오른쪽이야. 3번홀은 포섬 매치인데요. 2번 프로와 이주연 프로가 티샷 합니다. 자, 먼저 이주연 프로의 티샷. 나이스 샷. 한 손을도 안는데요.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페어웨이를 잘 지켰어요. 자, 이어지는 김해의 2번 프로 티샷. 와, 정말 힘차게 쳤는데요. 샷. 약간 러프에 들어갔습니다. 자, 양팀 모두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김해 팀은 이제 벙커에서 세 번째 샷 준비합니다. 자, 이번 프로의 벙커 샷. 나이스 원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네요. 자, 대구팀 박현식 선수의 팟펫인데요. 와, 정말 아깝게 오른쪽. 네, 컨시트 보기를 기록하면서 홀아웃합니다.
자, 중요한 이번 프로의 보기 팟. 네, 성공합니다. 자, 3번 홀에서는 두 팀 모두 보기를 기록하고 무승부입니다.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4번 홀, 2번 프로와 박현식 선수가 플레이합니다. 411m로 플레이가 되는 우도그렉 오르막파 5홀입니다. 장타자들에겐 투혼 공략이 가능한 홀이죠. 전장이 짧지만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까다롭기 때문에 3원 공략을 할 경우 피니치에 따라서 클럽 선택을 잘해야 되는 홀입니다. 오늘 피니치는 2단 뒤쪽에 위치했네요. 자, 먼저 대구팀 박현식 선수가 출발합니다. 오, 좋아요. 피니시까지 완벽했고요. 박현식 선수도 4강전 경기 끝나고 나서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드라이브 샷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자, 이제 김해팀의 2번 프로입니다. 나이스샷. 와, 네, 이번 프로도 시원시원한 장타 본능을 깨웠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분하게 또 다음 샷 한번 해볼게요. 네. 장타의 비결이 뭐예요? 장타요? 네. 아, 뭐니 뭐니 해도 저희 네. 와이프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네. 이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밥상은 거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박현진 선수. 네, 이 영상을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공격적으로 할까요? 오케이.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면 저 UT 찍게요. 먼저 뻥거 넘기는 작업하시는 분까지가 딱 207. 207이요? 네. 뻥크 서니까 내려가면 되겠죠. 자, 와, 박현식 선수 드라이버를 250m나 보냈네요. 두 팀의 위치 차이 좀 보세요. 대단합니다. 자, 먼저 2번 프로의 두 번째 샷. 무샷! 와, 3번 우드로 공략했는데 야무지게 페어웨이를 잘 공략한 2번 프로입니다. 구! 서드로 잘. 굿. 자, 이번엔 대구의 박현식 선수. 이 위치면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한데요. 굿샷! 고! 굿샷이 나왔는데요? 올라가나요? 와! 거의 다 왔습니다. 굿샷이네요. 안 보인다, 볼이. 너무 잘 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투혼 대우죠. 야, 아, 그러긴 약간 애매한데요. 뭐 그래도 투혼 대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m 9번 아이언. 자, 차분하게 3홈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김해팀인데요. 넉넉하게. 이번 프로 112m 남은 세 번째 샷입니다. 2단 뒤에 오늘 핀 위치에 있는데요. 자, 2단 위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오, 일단 같은 단을 잘 지켰습니다. 네, 나이스 온. 샷. 좀 오른쪽. 거리는 맞은 것 같은데 방향이 조금 왼쪽이야. 괜찮아. 자, 이제 대구의 박현식 선수. 저희가 투혼 대우를 했는데요. 자, 세 번째 어프로치 샷. 더 올라가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왔으면 좋겠. 이러면 투혼 대우 아닌데요. 아쉬운 세 번째 샷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샷 클럽 선택이 조금 아쉬운데요.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고 중간 마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50도 웨지보다는 피칭 웨지가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2번 프로 차분하게 버디퍼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팀 이제 버디를 공략하지만 볼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라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린을 잘 읽는 팀이 버디를 성공할 수 있겠죠. 오르막 너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의 평지성? 자, 이제 파악은 됐고요. 이번 프로의 버디펫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의 브레이크 약간 내리막이 있는 위치입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너무 짧네요. 내리막을 너무 의식했나 봐요.
이번 프로도 아쉽고 저도 아쉬운 퍼시였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자, 이번엔 대구의 박현식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버디퍼 성공하게 되면 투업인데요. 와! 와, 생각보다 많이 뜨게. 아, 아쉬운데요. 김해 팀의 이번 프로 버디퍼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 팀 박현식 선수는 넣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컨시드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니고 매치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두 팀인데요. 그래도 아직 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해 팀 이번 프로의 파터. 바빠 성공시키네요. 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김해 팀은 파로 마무리하고 결과를 기다려야겠죠. 자, 대구 팀 박현식 선수는 스스로 지금 위기를 만든 상황인데요. 바빠서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야, 이게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대구 팀이 파퍼 실패하면서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김해팀과 대구팀의 5차전 결승, 이어진 5번 홀에서도 양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갈릴까요? 6번 홀로 가보시죠.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6번 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38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전장에 대한 무난감도 있고 그린의 언듈레이션 또한 굉장히 까다로워서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이죠. 오늘 핀에 친 그린 중앙 약간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김해 팀 김상근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중요한 싱글 매치예요. 샷. 네, 페어웨이 잘 떨어졌습니다. 굿샷. 괜찮아요. 노름샷 예쁘다. 노름 굿샷이요? 치자마자 굿샷인 걸 알았다는 뜻인가요? 아, 안 봐도 굿샷. 샷. 이번엔 대구의 박현식 선수. 와, 오늘 티샷이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 6번 홀 티샷 굉장히 잘 나왔네요. 확실히 드라이버 연습을 많이 해온 박현식 선수. 네,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요. 티샷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덜 때리면서 네. 덜 때린 게 이 정도면 아닙니다. 좀 안전하게 치려고 프레셔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뭐 좋아요. 그럼 폴로 때릴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치는 게 세컨즈 칠 때 시야가 좋아서 좋았으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매치 때는 세컨 먼저 치는 게 좋아요. 발수가 줄어든 김해팀, 그리고 좀 화기애애한 대구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된데요. 6번 홀, 승기를 잡는 팀이 굉장히 유리한 홀이죠. 그렇습니다. 와우, 굿샷. 우와. 그래도 일단 그린 앞까지는 잘 왔네요. 나이샷. 예스. 진짜 너무 잘했는데요? 멋있으세요. 좋다. 아유, 저희 팀입니다. 이 정도예요, 저희가. 와, 진짜 잘 쳤다. 자, 이어서 대구팀의 박현식 선수. 두 번째 샷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약간의 탄성이 나왔는데 조금 짧네요. 티샷이 굉장히 멀리 괜찮아요. 나왔었기 때문에 좋은 찬스였는데 쇼다이언이 우측으로 밀리고 말았어요. 괜찮아. 이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두 팀 모두 비슷하게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시도하는데요. 대구팀 박현식 선수 퍼터를 잡았습니다. 빈 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요. 나이스. 일단 거리는 많았어요. 같은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팀 박현식 선수. 일단 세 번째 샷 잘 올렸기 때문에 퍼터만 성공한다면 파 잡을 수 있죠.
자, 이어서 김해 팀의 김상근 선수 중요한 세 번째 샷입니다. 역시나 퍼터로 공략을 했는데요. 경사가 없네. 아, 짧아요. 많이 짧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경사가 심했어. 아, 6번 홀이 굉장히 중요한 있어. 홀이거든요. 이 홀을 이기는 팀이 거의 이 매치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아, 쉽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현식 선수가. 뭐야? 조금. 오케이. 자신 있게. 자, 이번 프로가 옆에서 자신 있게 퍼팅하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후회 없는 퍼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상근 선수의 파퍼십니다. 약하다. 아, 이거 자신 없었어요. 아~ 드릴게요. 컨시트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 컨시트 네. 보기를 기록하는 김해 팀입니다. 자, 대구의 박현식 선수의 파퍼. 아, 과감한데 저 스피드에 맞는 브레이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홀을 좀 지나치는 스피드라면 브레이크를 좀 덜 보고 쳐야 되는데 아, 아쉬운 파퍼셨습니다. 아, 이 보기 퍼시 이렇게 지나갔네요. 아, 대구팀의 실수가 나오면서 김해팀이 6번으로 가져갑니다. 김해 원업입니다. 7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상근 선수와 박현식 선수가 티샷합니다. 170m로 플레이가 되는 전장이 긴 파3 홀입니다.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롭죠. 게다가 오늘 핀의 위치도 중앙 왼쪽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전장보다는 조금 짧게 세팅되어 있는 7번 홀입니다. 자, 홀인원 경품으로 고급 안마의자가 걸려있는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김해팀 김상근 선수의 티샷인데요. 왼쪽 벙커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이고, 아이고. 약간, 약간. 아, 너무 까지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보자, 가보자. 근데 시야가 그랬습니다. 벙커. 자, 이번엔 대구의 박현식 선수의 티샷입니다. 와우. 샷. 결과가 어떨까요? 매우 좋습니다. 와, 나이스 온. 와,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걸 꽂았다고 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와, 전월의 퍼퍼팅으로 정말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상황이었는데 이 어려운 7번홀 좋은 샷을 만들어낸 박현식 선수입니다. 박현식 선수, 와, 티샷 대단합니다. 6번 홀의 실수를 만회하는 멋진 샷이었어요. 네, 지금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김해 팀 티샷이 왼쪽으로 좀 밀렸어요. 쉽지 않은 벙커에서 이번 프로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미스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그린을 좀 오버하고 말았는데요. 일단은 저 위치에서도 충분히 어프로치는 편안하게 가능하다고 해도 될까요, 프로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대구팀의 네. 박현희 선수의 티샷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버디팟을 남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대구팀이 다시 한 호를 따라잡으면서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혜팀 입장에서 본다면 한 호를 앞서 나갔고 흐름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조금 경기 후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마라가이. 내려갔던 차를 타고 속으로. 나이스. 잘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팀이 짧은 거리에 버디팟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컨시드 주면서 이율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주연 프로의 버디팟입니다. 이야. 아쉽게 좀 빠지고 말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대구팀 컨시드 8회 기록하면서 그래도 7번 홀 한 홀 따라잡으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8번 홀로 가보시죠. 8번 홀은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양팀 프로들이 플레이합니다. 프로들의 싱글 매치.
이주연포와 이본프로 모두 굿샷을 만들어냈고요. 비슷한 위치로 잘 떨어졌고 티샷 출발 참 좋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샷. 아, 굿샷. 자, 이주연 프로가 러프에서 친 두 번째 샷이 조금 짧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깊다. 그렇지. 굿샷, 굿샷. 자, 한편 김해 이본 프로.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 샷을 했는데요. 네,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해 팀이 한 홀 앞서갈 수 있는 좋은 찬스네요. 자, 이본 프로의 버디 퍼신데요. 우와! 아쉽습니다. 네, 컨스트 8을 기록하면서 김해팀 홀아웃을 하고요. 네, 대구팀 이주연 프로 깔끔하게 파퍼 성공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8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 타이드로 종료가 됐는데요. 승부는 9번 홀로 가보시죠. 수명이 약간 줄어드는 느낌인데. 포선 매치로 진행되는 9번 홀, 이본 프로와 이주연 프로가 티샷합니다. 467m로 플라이가 되는 파 5홀. 투온 공략은 지금 양 팀 모두 조금 버거울 것 같고 전략적인 쓰리온 공략이 요구되는 홀인데요. 아, 오늘 핀 위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내리막경사 위치에 핀 위치했네요. 자, 먼저 대구팀 이주연 프로가 티샷 준비합니다. 자.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켰어요. 아, 오늘 이주연 프로도 정말 페어웨이 적중률 높습니다. 네. 샷샷. 네. 자, 티샷이 정말 좋은 대구 팀이었고요. 이번엔 김해 팀의 이본 프로. 샷. 감사합니다. 오, 이본 프로도 멀리 똑바로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핀 잡았다. 여러분님이 세컨을 저희까지 잘라주시면 제가 웨지샷으로 한번 짝진 짝진을 해봅시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잘라가야 되고 잘라갈까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중간에 벙커 있잖아요. 네, 네. 저기를 넘겨서 네. 저기 좋은 라이 쪽으로 네,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벙커 넘기는데 170이거든요. 170? 네. 네. 한 180 정도? 80, 90 정도 때리면 네, 저기 사람 있는까지가 230이고 아, 그래요? 그럼 아. 180에서 한 190 정도 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영역자. 그렇죠. 네. 어떻게 해줄까? 저는 사실 웨지샷이 좋긴 해서 170이면 벙커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그럼 편하게 치고. 아, 우드로 그냥 저 멀리 라이트 오른쪽 벙커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칠까 봐요. 저기도 우드 치네요. 두 팀 모두 세컨샷 공략을 신중하게 했는데요. 먼저 대구 팀입니다. 아이고 약간 밀렸어요.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세우이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긴장감이 넘치는 이 9번을 두 번째 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샷 핀을 잘 공략하기 위해선 두 번째 샷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잘 쳤어요. 김해 팀 결과 어떨까요? 좋습니다. 페어웨이 잘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김해 팀에게 조금 분위기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김해 팀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오늘 쳤어요. 첫 버디를 여기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 손들, 제 손들. 프로님의 길 한번 넣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김해 팀과 대구 팀의 5차전 결승전. 9번 홀 현재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느 팀이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는 세 번째 샷을 보여줄까요? 먼저 대구팀 이주연 프로가 준비합니다. 이 탄식의 의미는? 잘 떨어지긴 했는데 내리막 경사에 맞으면서 핀에서 점점 멀어지네요.
프로님 보셨죠? 보셨죠? 예. 네,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자, 김해팀 이번 프로의 세 번째 샷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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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은데 아, 핀을 좀 지나쳤어요. 아, 김해팀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떨어졌네요. 한번 가봅시다. 많이 커? 자, 결국 승부는 9번 홀까지 오게 됐고요. 현재 두 팀 모두 3-1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핀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고요. 네, 극적인 승부가 많이 펼쳐지는 레이크 코스 9번 홀이기 때문에 네. 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해 팀의 버디펏이 꽤 먼 거리 있습니다. 먼저 버디펏을 시도할 텐데 그러면 김해 팀이 브레이크를 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홀 주변이 계속 오르막이에요. 이 퍼스는 무조건 홀을 지나치는 스피드가 필요한데요. 대구팀 박현식 선수의 이 버디 퍼스이 짧다. 그러면 기회를 김해팀에게 턱 줘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위협적인 홀을 지나가는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디펏? 오, 스피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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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했다, 근데. 거리감 정말 좋았고요. 거리감 최고. 버디는 실패했지만 정말 멋진 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네. 먼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저렇게 컨디션 8을 기록하게 되면 김해팀에게 압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긴 있지만 그 브레이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홀까지 계속 오르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스피드 너무 강한데요? 뒤태를 뺐어. 뒤태를 뺐으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대로 하면서 방금 깜짝 놀랐어요. 뒤태를 뺐으면 들어갔을 뻔했는데 이렇게 되면 9번 홀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승부는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 1번 홀,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되고요. 두 팀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의 티샷으로 출발합니다. 350m로 플라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아, 연장전이란 긴장감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가 될 텐데 일단 티샷부터 페어를 지킨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핀의 위치가 좀 달라졌죠? 왼쪽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먼저 김해팀 김상근 선수가 출발합니다. 연장전이라서 플레이 순서에 대한 뽑기가 다시 있었죠. 김해팀이 먼저 연장전 티샷을 준비합니다. 샷! 오, 잘 쳤어요. 연장전이라 긴장될 것 같은데 정말 굿샷을 만들어낸 김상근 선수네요. 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대구의 박현식 선수. 샷. 오, 박현식 선수 출발 방향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 티샷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끝내시죠, 이제. 제발 좀 끝내. 제발 좀. 우리 제발 끝냅시다. 네. 프로님 제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파포죠? 네, 파포입니다. 그냥 뭐 네. 퍼터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걸로 끝내든지 하시죠. 저 포싸움입니다. 프로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자, 프로님 제발. 어, 이주현 프로 샷 이글 보여주신다고요? 어, 좀 기대해도 되나요? 139. 어? 139? 사진 맞아요. 왜요? 139. 백핀이라서 40까지 나왔거든요. 140. 140 나오네. 네, 140 맞아. 140. 오케이. 여기 117 나와요. 117. 핀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이렉트로 117 네. 나옵니다. 연장전 핀의 위치가 왼쪽 뒤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해 팀의 위치가 핀을 공략하기 좀 더 수월한 위치인데요. 네, 김해 팀 이본 프로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굿샷. 굿샷이 나왔는데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네, 이번 프로 나이스 원입니다. 자, 이제 대구팀의 이주연 프로. 샷이글로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희망을 내비쳤는데요. 두꺼웠어요. 아, 저긴 벙커 쪽인데요. 아, 이주연 프로 정말 샷익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도 저럴 때 욕심이 조금 가득 들어가면서 뒷땅 잘 나거든요. 아, 이 두 번째 샷 위치 핀을 공략하기도 좀 까다로웠고요. 발끝 내리막 상황이었는데 정말 욕심이 좀 앞섰나 봐요. 몸이 좀 앞으로 쏠리면서 두꺼운 컨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자, 이제 벙커에서 세 번째 샷을 시도하는 대구팀입니다. 박현식 선수가 이어서 준비를 하고요. 아, 잘 남았는데 좀 짧아요. 맞습니다. 네. 그린에 올랐지만 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벙커 정리까지 그래도 끝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박현식 선수의 모습 보기 좋네요. 지금 방크 봤거든. 마크? 방크 앞에요. 까만 거. 자, 경기를 끝내고 싶은 김해 팀. 김상근 선수 신중하게 버디퍼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그 전에 대구팀 이주연 프로의 팝퍼입니다. 빈 쪽으로. 스피드가 나이퍼, 부족했어요. 나이퍼. 오다가 꺾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김해 팀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편하게 투판만 해도 이 매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해팀 김상근 선수 오른쪽 보신 거죠? 응. 응, 오른쪽. 버디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퍼팅감이 굉장히 좋았던 김상근 선수였는데요. 연장 1번 홀에 끝낼 수 있을지. 잘했다. 오, 좋아요. 아. 네, 아쉽게 버디펏은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대구는 보기펏이고 김해는 파펏이 남아있는데요. 작전 좋다. 지금 이 상황 뭐 김해팀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대구팀은 유종의 미래를 거두기 위해 마무리펏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현식 선수 보기 퍼 떨어집니다. 네. 오케이. 네, 콘스트를 주네요. 자, 콘스트 8을 기록하면서 김해 팀이 5차전 우승팀이 됩니다. 연장 접전 끝에 결과가 났네요. 김해 팀 우승 축하드립니다. 김해 팀과 대구 팀의 5차전 결승, 연장 접전 끝에 김해 팀이 승리하며 5차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치열했던 오늘 경기 박대성 해설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 4강전과 다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아쉽게 대구팀 졌지만 박현식 선수는 내일 아침 밥상 거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